오늘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끝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또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14절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표현하시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째는 아멘이시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늘 아멘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멘이란 뜻인 무엇을 의미하냐면 진실로 그러하외다 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자세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모든 일을 행한다 라고 말하신 것처럼 아멘 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권세자로서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자를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아멘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아멘이라고 해서 그것을 교회에서 오늘날 권위에 순종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목사에게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멘은 교회에 있는 목사에게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는 무조건 아멘 할 자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아멘 할 자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시고 우리는 주의 것이 되어진 자이고 주님을 섬기는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 할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셨고 하나도 자기의 뜻이 없이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아멘 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왜 예수님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이야기,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이나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은 만물이 지은 바 되었을 때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바 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말씀으로서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계실 때에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창조를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을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을 위해서 계획하셨는지 그 뜻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입니까?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법정 용어로서 재판에 있을 때 증인이 나와가서 자기의 본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을 증거하죠. 그래서 이 증인은 본 것 외에는 증거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본 것을 증거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고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일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봤다라는 건 하늘나라를 보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 이루신 모든 일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1절에도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고 본 것만 증거하였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증거를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것은 사도 요한이 기록된 말이지만 예수님이 또 직접 말씀하신 것도 요한복음 8장 38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거는 참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함께 이루신 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증거는 참되다. 그러나 내가 나를 증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참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누가 증거하셨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육체를 입으시고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생명의 권세를 알게 하신 참된 증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충성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되 아멘이시오.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순종하면서 충성되이 행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도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참된 증인이 되셨고 그래서 그 뜻대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멘이요 충성된 증인이 되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오늘날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한 것과 같은 그러한 증거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하시느냐? 그것은 이 라오디게아 부해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행위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비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토해버리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취하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던 자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버림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스라엘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택함을 받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택함을 받아서 출애굽을 하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40년 그 길을 함께 하시면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일곱 족속을 내어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을 내어 쫓지 않는다면 그들은 너희들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허리에 올무가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된다라는 것은 그들을 괴롭게 하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들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곧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무슨 악을 행했냐?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은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주인이 되어져서 생명을 얻으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웅덩이 우물을 파는 것은 그 물을 갖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그 환경입니다.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 그런데 이 물은 그렇다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 물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라는 얘기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 신을 섬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를 섬겼고 또 모압 족속들이 섬겼던 밀금을 섬기기도 하고 다곤을 섬기기도 하고 이방인들이 섬겼던 많은 신들을 그들이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표현하기를 생수의 근원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는 바로 창조의 근원이시다. 예수님이 창조의 근원이시면서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어주심이요 사망 권세자의 사망 권세에 의해서 죽은 것 같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바로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나타낸 부활 사건 그것은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사망 권세를 진멸한 사건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가 될 수 있는 분은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아담의 죄를 짊어지신 아담과 같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셔서 대속죄물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나의 주라 믿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셔서 그가 바로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이 되심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겼던 것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를 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믿음을 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가 주를 버렸기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 17장 13절에 합니다. 여호와를 버려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 그리고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된다. 이 말은 뭐예요? 흙의 기록이 된다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생명의 기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산 자들과 같이 멸망의 심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또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게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지 아니하고 나의 주로 온전히 섬기는 믿음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자예요. 뜨겁지 아니한 것은 감사치도 아니하는 심령입니다. 미지근한 심령, 은혜가 없는 심령. 에베소 교회에다가 하신 말씀이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돌아보아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첫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첫사랑을 받은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다가 어떤 일이 있어졌느냐? 종교생활을 하는 자로 전락해 버려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인이 되어져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 내가 정말 뜨겁게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은혜 안에 살지 못하는 신앙을 가진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뜨겁지도 않은 이유는, 미지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지 아니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어주신 사실을 믿는 믿음과 또 은혜의 감동이 사라져 버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입에서 토해버릴 정도의 신앙이라는 얘기는 주님이 역겹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왜 이들이 이와 같이 토해버릴 정도로 역겹게 보는 자냐 하면,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상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형교회에 다니면서 또 좋은 목사님 밑에서 좋은 말씀을 듣고 있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축복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말씀을 비추어서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로도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은혜를 받아서 믿음 생활하는데 만족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님이 나를 보실 때 곤고하다고 보신다면, 가련하다고 보신다면, 가난하다고 보신다면, 눈멀었다고 보신다면, 벌거벗었다고 보신다면,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은 그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자가 소출이 풍족하여서 그가 아주 흡족한 가운데
가운데 한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자기 영혼에게 한 말입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부자여 부요한 자여 뭔가 모든 것이 풍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밤에 취해 가실 때에는 그 부요한 것이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이것은 육적으로 풍요로운 것, 육적으로 유택한 것, 육적으로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그것이 아무 유익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생활을 할지라도 만약에 내 심령 깊은 곳에 뭔가가 메마름이고 뭔가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의 풍성함이 없다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라는 것이, 정말 지금은 말씀의 홍수대처럼 인터넷으로도 책으로도 유명한 목사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도 정말 내 심령 안에 천국이 없다면, 내 심령 안에 정말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다면 그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처럼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인 것이, 우리 심령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것은 곧 천국이 나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내 안에 임하면 그 천국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부요를 주고 풍요를 주고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서 은사가 있어서 은사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부요한 자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였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이 내 안에 임한 자요, 천국이 내 안에 임했다면 빛의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내 안에 생명이 차고 넘치고 흘러 넘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라면 이렇게 미지근하지 않죠.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데 어찌 우리가 우리 심령이 감화 감동이 없겠으며, 생명이 내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하는데 벅찬 감동이 어찌 내가 춤추며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미지근한 자들은 뭐라 그래요? 악기를 연주를 해도 노래를 하지 않고 정말 곡을 해야 될 그러한 일이 있어도 회개조차도 하지 않냐. 그러한 심령들을 비유해서 말한 것과 똑같은 심령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미 심령은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져서 거죽은 교인이요, 기독교인이요,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지도자일 수도 있고 가르치는 자일 수도 있고 경건의 모양은 가진 자가 되어져 있겠지만 그 안에는 천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역사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냥 들었던 말씀, 또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구나, 교회 마당을 나올 때는 다 잊어버리고 오늘 무슨 말씀을 했는지도 모르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들은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보이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해요. 그들이 눈이 멀었다, 그리고 벌거벗었다. 눈 멀고 벌거벗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영적인 눈이 멀었다라는 것이고 영적으로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소경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는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심령, 혼돈된 심령이다라는 거예요. 혼돈된 심령, 이것이 옳은 거지 저것이 옳은 건지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 이 길인지 저 길인지 모르는 사람, 이 사람들은 눈먼 신앙인입니다. 혼돈된 심령, 왜?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길이 어딘지를 모르고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소경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벌거벗음.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옷을 입힌 것은 무슨 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고 교회를 다니면 의롭다함을 얻은 자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번역은 세례받은 자라고 하지만 이 말씀의 엄밀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같이 육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요. 예수님이 의에 대해서 산 것 같이 나는 의에 대해서 사는 자로서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자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의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처럼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라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의의 삶을 사는 자요. 예수님의 의가 항상 그 앞에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져서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 사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 진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가 되려면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요한 자다, 부자라고 본인들은 생각했지만 그들이 벌거벗은 자라는 얘기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는 기독교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다음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 자, 금은 불에 연단해서 그 금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합니다. 왜 주님이 불에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은 잠언서 17장 3절 말씀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마음을 연단하여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연단을 통과하였을 때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리라 라는 말씀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는 것은 왜 연단을 받는 자가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정욕의 사람, 육체의 사람은 다 제거시키기를 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는 말씀을 합니다. 징계하시고 우리를 채찍질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받는 어떤 연단을 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고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징계를 받고 이 연단을 통과해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그것을 잘 통과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라. 흰옷을 사서 입다. 이미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옷을 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흰옷을 입을 때 나는 어떻게 이 옷을 사서 입느냐. 분명히 이 옷을 주실 때는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우리가 말하는 근데 왜 여기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합니까? 값을 지불해라 라는 말이죠. 무슨 값을 지불합니까? 바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연합하려는 그러한 믿음의 행보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그 행보를 할 때 이 흰옷을 사서 입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옷을 사서 입었을 때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게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그곳이 길갈이라는 곳에 그들이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갈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에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길갈이라고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갔을 때 그 애굽에서 가 어쨌든 종살이를 했던 그 수치,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수치, 종이 되어졌던 그 수치를 완전히 굴러가고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그 가나안 땅에서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갈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할례의 행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할례를 행합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할례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골로새서 2장 11절로 보면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 할례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할례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를 받으시고 남자로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죽으셔서 그리스도의 육체 옷을 벗어버린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내가 사는 자가 되어졌을 때 나는 그 애굽의 종,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졌던 마귀, 사단의 종이 되어졌던 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완전히 수치가 굴러가고 떠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로 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가 보이지 않게 하라, 죄가 보이지 않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의로 산다면,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요 죄의 종이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자가 되어지라. 이것이 로마서 6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안약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9장을 가보면 나면서부터 장님이 된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흙에 침을 뱉어서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그가 그 진흙을 발랐을 때 가서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들이 되어져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로 라우오디기아 교회 사람들처럼 하지만 그 다음에 분명히 요구되는 것은 가서 필요한 곳에 가서 씻어야 된다라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중요한 건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은 이것을 믿는 자로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을 가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물 그 물로 씻는다. 근데 그 물이 뭐냐? 물은 말씀이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그 물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굽어진 것도 없는 깨끗한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라고 에베소서 5장 26절로부터 27절에 말씀합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한 것처럼 눈이 그 실로한 못, 말씀의 못에 가서 씻어져서 깨끗하게 되어질 때 영적인 눈이 띄어졌을 때 죄가 없어지고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아는 자가 되어져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것을 눈이 떠진 자라고 말합니다. 영적 사람으로서 사는 사람은 영적 눈이 떠진 사람인데 눈이 떠지지 않아서 제대로 분별도 하지 못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말하거나 어떤 은사가 나타난다고 하면 무조건 자기가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은 말씀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숨어진 진리의 비밀을 풀어서 아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도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먹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주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본 것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눈이 바로 떠져야지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19절 말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징계하지 않은 자는 사생자라 그랬죠.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봐 회개하라. 회개하고 열심을 내고 십자가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 그는 물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발라서 눈을 떠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중요한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의 삶을 사는 자 그는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떡을 먹는 자요 생명의 음료를 마시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음부의 권세를 다 진멸하시고 만유 위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지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다스리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서 이것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세상을 이기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요한에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이기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도 이긴 자가 되어져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힌 자가 되어져서 다스리는 권세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정말 우리가 성령이 정말 이렇게 교회에게 하는 이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는 자가 되어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진리를 듣고 깨달아 알아서 생명으로 받아 먹고 우리 영이 살아 일어나서 생명을 누리고 생명 안에서 정말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거룩한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면서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